설마 다이소에서 무선 충전기를 구매해서 사용하신 분은 없겠죠? 여러분은 지금 어떤 휴대폰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갤럭시? 아이폰? 아니면 지금 휴대폰 사업을 접은 LG 휴대폰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휴대폰 종류에 상관없이 보급형 휴대폰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휴대폰은 무선 충전을 지원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아직도 유선으로만 충전을 하고 계셨다면 이 영상을 보고 무선 충전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 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슐랭입니다. 저번에 요이치 65W 지라갈륨 PD 충전기 영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분들의 반응이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해서 고맙다라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오늘도 요이치 브랜드의 제품을 저렴하게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저번 영상과 동일하게 구매 방법 및 쿠폰 번호는 영상 뒤에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집에서랑 회사에서 무선 충전기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무선 충전기를 사용을 하고 계신가요? 무선 충전이 지원이 되는 휴대폰은 갤럭시의 경우는 갤럭시 S6부터 고속 무선 충전의 경우 갤럭시 S6 엣지 플러스부터 지원이 되기 시작했고 아이폰의 경우 아이폰 8 이후의 휴대폰부터 무선 충전을 지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갤럭시 S6가 2015년에 출시를 했으니까 무선 충전 기술이 상용화되어서 일반인들 사용하기 시작한 지는 약 9년 정도가 지났네요. 이렇게 무선 충전 기술이 상용화된 지 오래되었는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유선 충전으로만 휴대폰을 충전하시나요? 애플의 경우 기존 무선 충전에 이어서 맥세이프 방식의 무선 충전도 나온 지 꽤 되었답니다. 기술적인 이야기는 뒤에서 따로 해드릴게요. 물론 나는 무선 충전을 잘 활용하고 있다 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정말로 잘 활용을 하고 있을까요? 흔히 이런 말이 있죠. 기술의 속도가 너무 빨라서 우리가 그 기술의 속도를 못 따라갈 때가 있다라고요. 아마 무선 충전도 그 기술의 한 가지 예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 고속 무선 충전기에 5W 출력의 어댑터를 연결해서 사용한다든지요. 갤럭시 기준으로 무선 충전의 경우 최대 15W까지 출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선 충전기와 무선 충전 기술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고 무선 충전기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참고로 본 영상은 제작비 지원을 받지 않고 단순히 제품 지원만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무선 충전기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유선 충전의 경우 45W까지 지원을 하지만 무선 충전의 경우 15W 지원이 최대잖아요? 저는 충전 속도는 유선 충전보다 느리지만 편리함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유선 충전의 경우 의식적으로 충전기 케이블을 찾아서 꽂고 충전을 하다가 휴대폰을 하려면 다시 충전기를 꽂고 휴대폰을 하다가 다시 충전기를 꽂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무선 충전은 이러한 과정 없이 그냥 무선 충전기에 딱 올려두면 알아서 충전이 되고 사용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그냥 휴대폰을 들기만 하면 충전이 중단되니까요. 무선 충전기를 사용하신 분들은 공감을 하시겠지만 무선 충전기는 이러한 충전을 해야 한다는 의식 없이 충전을 해서 편리함 때문에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간혹 가다가 무선 충전기를 사용을 하면은 전자파가 심해서 몸에 좋지 않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한국에 출시하는 모든 전자기기는 KC 전파 인증을 모두 받고 나오는데 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그 안정성이 확보되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이들 걱정하시는 전자파는 전기장 또는 자기장에 의해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전기 에너지를 말하는데 대부분의 무선 충전기가 자기유도 방식으로 충전을 합니다. 자기유도 방식이 뭔지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면 1차 코일의 전류의 변화가 자기장의 변화를 일으키고 2차 코일에 역기장력이 생기는 현상을 이용을 해서 전기를 충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무선 충전기에서도 대부분의 코일이 들어있고 충전을 받는 휴대폰에도 코일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휴대폰들이 무선 충전이 가능한 것은 아니고 이 코일이 있는 휴대폰들만 무선 충전이 가능합니다. 아무튼 충전기 내부에 있는 코일 주변으로 발생하는 자기장의 범위는 매우 적어서 인체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닙니다. 상용 자기유도 방식 무선 전송 시스템의 인체 영향 분석의 논문에 따르면 스마트폰으로부터 16mm 떨어진 이후에는 인체에 무해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과 무선 충전기 사이에 손을 끼워서 넣지 않는 이상은 안전하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무선 충전기는 이물질이 있으면 충전이 불가능하니 완전 안전하다는 소리겠죠? 무선 충전기 규격에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규격이 있습니다. 치 방식과 PMA 규격이 있는데 치 방식의 경우 세계 무선 충전기 협회에서 정한 규격이고 PMA 방식은 에어퓨어 얼라이언스 전신이 정한 규격입니다. 이 두 가지 규격 모두 자기유도 방식으로 전자기기를 충전합니다. 예전에는 PMA를 선택했던 기업들도 있지만 요즘은 대부분의 무선 충전기는 치 규격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무선 충전기를 보면 이 치 마크가 있죠. 그러면 이제 무선 충전기 속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해요. 저번에 요이치 충전기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충전기 속도는 와트로 이야기를 많이 해요. 무선 충전기를 이용을 해서 빠르게 충전을 하려면 고속 무선 충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은데 저렴한 무선 충전기의 경우 진짜 많이 지원해봤자 10W까지만 충전 전력을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휴대폰의 경우 최대 15W까지 무선 충전을 받을 수 있는데 말이죠.
말이죠. 그래서 무선 충전기를 이용을 해서 빠르게 충전을 하고 싶은 분들은 고속 무선 충전을 지원을 하는 15W 이상의 출력을 지원을 하는 무선 충전기를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충전기의 전력량이 높다고 해서 휴대폰에서 받을 수 있는 전력량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니까 그냥 15W 이상의 고속 무선 충전을 지원을 하는 무선 충전기를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무선 충전기에서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호일의 수입니다. 앞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무선 충전은 자기유도 방식으로 충전을 하기 때문에 두 코일 간의 위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림과 같이 코일이 한 개만 있는 무선 충전기의 경우 특정 위치에서만 무선 충전이 가능했지만 이렇게 코일이 두 개 이상 있는 무선 충전기의 경우 다양한 위치에 놓아도 무선 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무선 충전기는 듀얼 코일 이상을 사용을 하는데 다이소의 무선 충전기는 한 개의 코일만 사용을 해서 충전기의 인식 범위가 매우 좁다고 합니다. 다이소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빠른 무선 충전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절대로 다이소에서 무선 충전기를 구매하지 마세요.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고속 무선 충전기는 최대 10W까지만 충전을 지원을 해서 생각보다 속도가 느립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15W 이상의 출력을 지원을 하고 코일이 2개 이상 있는 무선 충전기를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그냥 말만 들으면 여러분들이 흥미가 없으실 것 같아 제가 제품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제품은 요이치 브랜드의 비너스 2세대 15W 듀얼 코일 무선 충전기입니다. 뒤에서 이 충전기를 완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가장 먼저 무선 충전기 박스를 한번 살펴보면 15W 출력을 지원을 하고 휴대폰의 가로 세로 방향 모두 충전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뒤를 보면은 5W부터 7.5W, 10W, 15W의 출력을 지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박스 안에 들어있는 설명서를 보면은 치익 규격을 사용했다 라는 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근데 박스에 안 적혀 있어서 없는 줄 알았는데 설명서에 보면은 치 무선 호환이라고 해서 치익 규격을 사용하는 모든 무선 충전기 무선 충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KC 전파 인증은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한번 박스를 열어보면 네, 이렇게 설명서랑 이제 충전기 본체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유이치 제품이 저렴하니까 포장이 이런 거는 봐주자고요. 네, 이렇게 기기 단품만 있고 충전기나 케이블은 없습니다. 따라서 충전기랑 케이블은 15W 이상을 지원을 하는 충전기 및 케이블을 구매를 하시거나 집에 있는 충전기를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외관을 살펴보면 스탠드 형태의 무선 충전기입니다. 휴대폰을 세워서 충전을 할 수 있는 방식이죠. 하단을 보면은 이렇게 미끄럼 방지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냥 플라스틱으로 했으면은 완전 미끄러워서 사용을 못했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섬세하니 좋네요. 뒤에 충전 포트는 C타입 포트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는 이렇게 LED 인디케이터가 있는데 이 LED 인디케이터를 이용을 해서 충전기의 상태를 알려준다고 합니다. 충전 대기 중일 때는 빨간색, 충전 중일 때는 청색, 완충 시에는 LED가 꺼지고 이물질이나 충전기 위치가 부정확하면 빨간색이 깜빡깜빡 거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무선 충전이 잘 되는지 실험을 해봐야겠죠? 가장 먼저 갤럭시를 충전을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충전기에 휴대폰을 올려두면 충전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아이폰을 올려두면 역시 아이폰에서도 충전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 해서 갤럭시 워치도 충전을 시켜봤는데요. 갤럭시 워치도 충전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너스 2세대 15W 듀얼 코일 무선 충전기는 듀얼 코일입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세워도 충전이 잘 되고 가로로 눕혀서 유튜브를 시청해도 충전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충전기 위치도 조금씩 조정해가면서 실험을 해봤는데 이 정도까지 충전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출력도 15W까지 지원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전력량 측정기로 확인을 해보면 약 15W까지 출력이 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출력의 경우 휴대폰의 배터리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얼마냐? 원래 가격은 요이치 공식몰에서 12,800원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제가 요이치 브랜드와 협의를 한 끝에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이 충전기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게 준비하였습니다. 원래 가격이 19,800원인데 기본 할인을 받아서 12,800원에 이슐랭 구독자 쿠폰을 사용을 하면은 5,000원이 추가로 할인되어서 배송비를 제외하고 7,800원에 구매를 가능합니다. 진짜 저렴하지 않나요? 다이소 제품보다 2,800원 정도 비싸긴 한데 제품이 훨씬 좋으니까요. 15W 출력 지원에 듀얼 코일이 들어간 무선 충전기가 7,800원이라니. 아무튼 이 제품도 역시 6개월 리퍼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1개월 안에는 택배비 전용 무료로, 1개월 이후에는 선물로 택배비를 보내주면 교환 처리를 해서 무료로 배송을 해준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쿠폰을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막으로도 나가고 있을 텐데 여기 쿠폰 번호가 있죠. 영상 설명 및 고정 댓글에 있는 요이치 공식 스토어로 들어가서 회원 가입을 하신 후에 비너스 2세대 듀얼 코일 무선 충전기를 구매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에 결제 직전에서 쿠폰 번호를 입력을 해서 쿠폰
5,000원을 이렇게 발급을 해주시고 적용을 하면은 5,000원이 추가 할인되어서 배송비를 제외하고 7,800원에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쿠폰 발급하기가 어려우시면은 마이페이지에 들어가서 쿠폰을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마이페이지에서도 쿠폰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욱 자세한 설명 및 쿠폰 번호는 영상 설명 및 구독 댓글 남겨둘 테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무선 충전기 기술과 원리에 대해 설명하면서 간단하게 요이치 비너스 2세대 15W 무선 충전기를 간단하게 리뷰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아직도 무선 충전기를 한 번도 사용을 안 해보셨다면 이 영상을 보시고 무선 충전기를 저렴하게 구매를 해서 한번 사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진짜 편합니다. 아무튼 다음에도 재미있는 제품이나 가성비 제품 또는 흥미로운 소식이 있으면 다시 찾아오는 것으로 하고 좋아요와 구독을 간절히 부탁드리며 오늘의 영상을 마칩니다. 끝! 아니 이게 무선 충전기가 진짜 이번에 저렴하게 갖고 왔으니까 한번 꼭 사보세요. 15W의 듀얼 코일이 7,800원이면 진짜 싼 겁니다.